오늘 이렇게 서풍을 받고 사제의 삶을 걸어가고자 첫 발을 내민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새 신부로서의 강론은 저의 서품 선구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보셨겠지만 오늘 조그마한 카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오늘 주례하는 미카엘 신부님의 서품 선구가 적힌 카드입니다. 저는 서품 선구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라는 말씀을 서품 선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수행하겠다는 다짐 안에서도 제 눈에 보이는 저의 부족함이 하느님을 찾는 여정을 지치게 하였습니다. 사제로 살아가고자 들어간 신학교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못하는데, 나는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사제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며 다가오는 두려움 속에 신학교 생활은 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저에게 다가온 것은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안 된다는 생각으로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은 하느님을 찾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품식 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봉헌하겠다는 다짐 안에 제가 먼저 찾고 바라봐야 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이 말씀은 부족하다고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드림으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며 살아오자는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더라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며 말을 먼저 하게 되지만 제 눈에 보이는 부족함과 약함 안에서도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눈에는 부족하다고 느껴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남은 조각을 거둠으로써 열두 광주리에 찬 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처럼 저도 신자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작용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끼며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와 오늘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새 사제들이 약해지고 부족함으로 힘들어할 때 하느님을 먼저 찾으며 하느님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신자분들의 기도를 청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신자분들께 다시 감사드리며 기도로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아멘.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이에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신원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실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서희 주교 프란치스코와 가비에르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이 미사 중에 기억하는 영혼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믿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매 주님을 모시게 하옵시옵소서. 한 말씀 하나서